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개량 공사가요. 내년 7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예. 괴산에서 충주 분기점 간에 양방향 1개 차로가 모두 통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7월과 8월 렌트카 사고가 지난해보다 10.5%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체에 시달리다가 뻥 뚫린 낯선 길에서 과속을 하고 또 추월하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요. 예. 2차 사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순간적 방심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휴가철 막바지 통행이 제한이 되는군요. 이 아무래도 네.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구간인 만큼 11개월 동안 우회할 수 있는 소통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2017년 7월까지 양방향 1차로가 통제되는 장기 개량 공사가 착수되는 만큼요. 특단의 그 소통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그 공사 구간 이용 차량들의 도움이 되는 교통 상황과 또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회 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 당진 영덕선이고 또 국도는 3호선, 그리고 지방도는 82호와 599호선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함께 조치되어야 할 안전 분야 대책과 중요성의 판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야간 운행이 많은 도로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공사 구간 내의 안전 조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 산악 구간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화물차가 통행 비중이 또 높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많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장애 요인까지 좀 없애버리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 험준한 도로 구조에다가 과적 화물차까지 가세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는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미리미리 차근차근 개선하지 않아서 무려 1년이나 통제하는 일이 생긴 것도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게다가 네. 이런 고속도로 개선 시점이 평창과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요. 네네. 국민의 안전보다는 전시가 앞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살짝 들기도 전시 하고요. 전시행정이다. 네네. 네. 그래서 개량 목적이 노면 포장과 안전시설 개선을 시켜서 안전성과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데 두고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네. 어쩌면 이런 여러 불편 사항들이 국민 안전성보다는 외국 손님에게 선진 교통 문화를 또 도로 교통 현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네.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8개 노선 중 화물차 통행량도 많지만 대형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위험도로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구간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운전자들 사이에서도요. 31.4km 구간을 위험한 도로라고 칭할 정도가 됩니다. 네. 평일 주간 화물차 통행 비중이 30%나 되고 또 이 무게가 그 집중되는 무게들이 8개소의 그 터널과 교량 22개소에 계속 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노면 파손 상태가 심하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네. 경찰에서도 올해 1건당 숨진 전체 고속도로 사망률은 6.1%인데 이 구간에서만큼은 7%나 높은 무려 13.1%가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네. 이참에 한국도로공사도 노후시설물에 대한 전면 개량 공사에 나선 것이고 총 425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땜빵 보수가 아닌 이제 전면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뭐 또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렌트카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네. 휴가철에 낯선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 조금 네. 낯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렌트카 이걸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면 이건 네. 뭐 아예 교통 안전 의식 자체가 좀 상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렌트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지난 토요일 강원도 고성에서 채 20살이 안 된 여성이 운전하던 렌터카가 대형 트럭 후미를 받아 3명이 모두 숨졌죠. 예, 예. 운전 미숙이나 장난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면 급발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참사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 휴가철에 집중되는 이런 렌터카 사고 조사를 한 한국소비자원도 2015년 사고 발생률은 전년 대비 10.5%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체 사고 발생 수도 6,233건으로 늘었지만요. 사망자 수는 무려 30.8%나 급증됐고 이로 인해서 119명이 숨졌고
정비와 관련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주도의 경우는 타이어도 마모가 심했지만요. 적정 공기압을 무시하고 또 보수 키트까지도 갖추지 않은 렌터카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네. 더 심한 것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서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되고 또 2차 사고 방지용 필수 안전조치 구조물인 삼각대까지도 없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죠. 아, 그렇네요. 이 대여 표준 약관의 일상 점검 또 정비 부품 교환 조치가 고지됐는데도 안 지킨 거잖아요. 네. 휴가철 초행길 사고 원인 어떤 건가요? 네, 그 외관 손상에 의한 책임만 집중 설명할 뿐이고요. 자동차 성능과 기능, 조심 운전해야 할 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단 두 곳뿐이라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도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엉뚱한 차선으로 갈 수 있고 예. 또 곡선 구간이 많은 지방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이것이 또 자칫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GPS의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속도가 빠르게 되면 나갈 길을 지나쳐서야 알려주는 또 그리고 입체형이나 나란히 가는 도로 위에서는 어느 방향이 내가 갈 길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도로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렇죠. 네. 지나갔는데 그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네, 너무 급하게도 차로를 또 바꾸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개발할 때는 오차범위 3m 이내인 GPS 엔진 보급이 늦어질수록 이런 황당한 내비게이션 사고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당황스러운 각막에 의한 심리적 반응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뒤돌아볼 틈새도 없이 무조건 핸들을 꺾는 게 이거 현실적인 판단과 대응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때문에 그 대각선 방향으로 다차선 한꺼번에 바꾸는 위험 상황은 늘 잠재돼 있다. 이것도 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악산 인근 국도에 누워있던 여행객 사망은 어두운 주변을 밝혀주는 전조등의 한계도 있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진행 방향 착오로 인한 역주행 사고처럼 예. 초행길이 좀 원인이 됐다. 이런 생각을 더 크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무엇보다 이렇게 꾸벅꾸벅 졸음이 몰려오는 깜빡 졸음 정말 예. 심각해서 벌써부터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이 많을 텐데요. 네. 계절과 사고 유형에 따른 사망사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졸음 문제는 속도가 빠르고 차체가 클수록 피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폭이 되죠. 네. 최근 3년간의 경찰 분석 자료에서도요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두 달간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 많은 이제 아마 휴가철을 뜻하겠습니다. 네네. 평균 전체 교통사고는 19,421건으로 5.1%가 늘었지만요. 네.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는 3배가 많은 14.1%를 기록하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평균 304건이던 고속도로 사고 건수도 362건으로 19.1%가 증가가 됐고 네. 단독 사고 역시 909건에서 1,054건으로 무려 16%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그 졸음 운전은 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잠재된 위험성은 국도 졸음을 비롯해서 시내 한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특히 비휴가철에 그 463건이던 렌터카의 사고 비율도 555건으로 늘어나서 네. 무려 19.4%가 급증됐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